유형 17이야. 유형 17이고 이게 어떤 라인인지 한번 봐보자.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연속의 활용이다. 자, 먼저 그래프를 여기는 그릴 수 있어야 풀어. 그릴 수 있어야 풀 수가 있고, 일단은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차함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꼭지점이 원래는 0, 마이너스 1에 찍고 이렇게 아래로 원래는 볼록으로 그리려다가 그래프 형태가 어째?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1이라고 적어놓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상수함수 y는 t가 1일 때 생각해보자. 이게 ft인데 t가 1일 때라는 소리야. y는 1.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세 개야, 세 개. 맞지? 자, 니은이야. 그러면 t값이 1보다 좀 작을 때는 몇 개냐? 그러면 1보다 조금 작게 살짝 밑에서 이렇게 그어볼게. 그러면 만나는 점이 몇개 보여?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 그래서 맞아. 자, 그 다음에 총 구간에서 불연속 지점이 몇개 정도 되냐? 자, 그러면 언제 만나는 점이 변하느냐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아이고. 언제 만나는 지점이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아이고,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네. 그래서 다시 빠르게 그려서 체크해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거든.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이 변하는 지점을 체크해보면 이때 변해. 얘를 경계로 얘의 아래에서는 아예 안 만나. 근데 얘 위로 올라가면 네 점에서 만나고 이 순간에는 딱두 점에서 만나지. 또 여기를 경계로 아래에서는 네 점에서 만나지만 위로 가면 두 점. 이 경계 지점에서는 세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딱 변하는 순간이 두번 발생하지.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함수라는 ft는 불연속 지점이 두 개가 맞다라는 거야. 어디서 불연속점이래? t가 바로 0일 때이 지점. 0일 때 변하잖아. 0일 때랑 또 언제? 1일 때 두번 바뀌더라라는 소리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자, 325번. 저번에도 이거 누가 물어봤는데, 뭐 얘의 원소의 개수를 FA라고 할 때, FA가 불연속인, 근데 이제 뭐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의 원소의 개수 X의 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봤어.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전개해보면. 그런데 아, 그럼 A가 2일 때랑 3일 때, 2보다 좀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랑 3보다 좀 작을 때랑 3보다 좀클 때, 판별식이 막 0보다 컸다가 같았다가 0보다 작았다가 하겠지. 그래서 딱 언제 원소의 개수가 변해? 이 값일 때 변하거든, 지금. 그래서 모든 a의 값의 합은 얼마다? 5다라는 거야. 2 더하기 3. 자, 326번이야. 326번도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 그럼 쌤이 말했잖아.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일단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되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의 양의 방향만 그리랬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x-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꼭지점 1,2. 여기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근데 x의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말했잖아. 양의 방향만 그리고 무슨 축?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돼.
자, 그래 놓고 이제 함수 fx는 그렸는데, 여기 보면 어떤 y는 t가 있을 때, t 값이 얼마일 때, 실근의 개수를 함수로 하는 gt가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 t가, 여기 있는 t가 3보다 조금 크대, 조금 커. 3보다 조금 클 때는 여기가 지금 3이거든. 그럼 3보다 조금 크면 이 지점쯤을 지나가야 되니까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두 개가 보이지, 두 개. 자, 그리고 2보다 조금 크대, 이번에 2보다 조금 큰데 지금 여기가 2잖아, 여기가. 그지? 2보다 조금 커야 되니까 살짝 위를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은 4개가 되는 거지, 4개.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재밌지?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t인 원이 y는 1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양의 방향에서 무조건 연속일 때, 이때 k의 값과 f2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네. 자, 그러면 지금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대충 어떤 원이, 적당히 작은 원이 하나 그려진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 만나는 점이 없거든. 그런데 원이 좀더 커졌어.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 이제 막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원이 많이 커져 버렸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잖아, 지금이.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작업은, 이 함수는 반지름 t가 딱 1일 때, 그렇지? 반지름 t가 딱 1일 때 만나는 점이 이제 막한 개가 되거든. 그러면 t가 1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이 0개야, 0개. 안 만났잖아, 실제로 얘 보면. 그 다음에 t가 1보다 뭐 해버리면? 커버린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 두 개. 그치? 그러면, t가 1일 때 뭐다? 불연속이라는가, 이 함수는. t가 1일 때. 1보다 클 때, 작을 때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막 달라지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f1은 t가 딱 얼마일 때야? t가 딱 1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한 개가 되는 건 맞아. 얘는 한 개야. 1이야. 그리고 이 함수가 연속이면, 방금 얼마에서 불연속이었어? 1에서 불연속이었거든, 1에서. 그래서 1에 대한 우극한과 좌극한만 비교해봐도 충분하겠지. 그럼 얘는 1에 대한 우극한이 1 플러스 k 곱하기 1에 대한 우극한이야, 2지. 그 다음 얘는 1에 대한 좌극한이라 얼마야? 얘가 0이 돼버리거든. 그럼 얘가 0이 돼야 연속이 될수 있잖아, 좌우극한이 같아서.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2를 더하니까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지. 328번이. 이번에도 만나는 점의 개수야,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면 이 k, 이 y절편 k가 언제 될때한 점에서 만나는지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될 때나 이렇게 그어졌을 때, 평행한 접선을 가졌을 때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평행한 접선, 접선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식, x-y 플러스 k는 0과 원의 중심인 1,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되게 해보죠. 루트 2분의 1, 0 넣어보면 1 플러스 k의 절대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절대값 k 플러스 1이 루트 2가 되고, 그러면 k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고, k는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러면 진짜 이때 접하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기억은 맞아. 그런데, 그러면 딱 요렇게 그어진 두 개의 접선이 있는데,
이때 y절편, 즉 k값, 이때 y절편 k값이 얘는 얼마일 때야?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고. 밑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 y절편 이쯤이 이때의 k값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니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값보다 조금 뭐할 때래? 조금 작을 때래. 그러면 조금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지. 그럼 만나는 점이 몇개 보여? 하나, 두개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2라고 적혀 있어요. 옳겠지. 그래서 틀렸어. 자, FK의 불연속점은 몇 개다? 두 개겠지. 언제? 이때 만나는 점이 몇 개? 빵 개, 한 개, 두 개로 바뀌고, 이때도 두 개, 한 개, 빵 개로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딱두번 있어. 그 지점이 바로 이때랑 이때 불연속점이지. 그래서 디귿은 맞아.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329번이야.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정의할 때, 연속이란 말이 있는데, 또 이제 그 짓을 해야겠지, 우리는. 그치? 일단은, 요 식을 생각을 해보면 또, 중심인 0,3과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계산하면, 루트 5분의 0, 3 넣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절대값 이렇게 씌워놓고 그 거리가 반지름 루트 5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럼 절대값 t 빼기 6이 5일 때고 t 마이너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일 거야. 그럼 t는 10일 또는 1일 때네. 근데 이 상황을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요게 지금 얘만 보내면 2y는 x 플러스 t지. 그리고 살짝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t. 이렇게 그려지고.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지금. 너무 잘 그릴 필요도 없어.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적절한 함수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의 무슨 값을 찾아놨어? 절편, t값을 찾아놓은 거잖아. 이때의 t값이 1이겠지. 이때의 t값이 10일이고 실제 절편은 2분의 11, 2분의 1일 거야. 절편. 그런데 그럼 얘들이 언제 불연속이냐를 봤더니 그러지. 그러네. t가 11일 때는 ft는 f11이지. f11은 한 개지만 t가 11보다 크면 ft는 만나지 않아. 이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또 t가 1일 때도 f1은 1이야. 근데 1과 11 사이에서는 ft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여기 두 점. 끝으로 t가 1보다 뭐할 때는 작을 때는 ft는 만난 점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자. 자,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일단은 1에서의 연속성을 해결해야 되지. FT는 1에서 불연속이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취 1이 당연히 얼마여야겠어? 0이어야겠지. 왜냐면 얘는 0이었다, 1이었다, 2가 돼. 그런데 누군가가 곱해져서 연속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선 0이 곱해지는 수밖에 없거든. 또 11에서도 얘처럼 11에서도 2였다가 1이었다 0이 되거든. 그래도 연속이 11에서 되려면 여기서 0을 곱해줘야 되니까 아, G11 또한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GX라는 식은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근도 두개 있고 X 빼기 1, X 빼기 11이 되고 2를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뭐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마이너스 9. 그다음 FE는 아까 얼마였어? FE. FE는 여기 보면 되겠네. FE. 그래서 얼마야? 2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니까 정답을 이렇게 2번이 찾아지는 거지. 여기까지.